자, 지금 그 주술 공격이 끝이질 않네. 야, 이건 해도 해도 치졸하고, 이거 유치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예? 주술 공격. 주술 공격, 이거. 저는 아직까지 요 이렇게. 부분은 이제 그 3부는 주술 공격하고요. 예. 이걸 이게 그 다루는 선관위 편파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첫째 그 주술은요. 네. 주술에게 더 누가 주술에 푹 빠져 있는가. 그 박사님 제가 방송을 보니까 잘 정리해 놨는데 그 월간 조선 있잖아요. 네. 그 백재곤 씨. 백재곤 씨, 백 교수예요. 글로벌 사이버, 한국외대 사이버, 글로벌 대학. 백재곤 씨가 네. 이재명 후보 부부도 만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부부 만난 것이 만났어요. 양쪽 딱. 비슷한 시기에. 예. 그랬더니 이게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만났더니 관상이나 풍수 전문가잖아. 예. 근데 내 관상이 대통령 될 상이에요 뭐 이런 거 물은 게 아니고, 그거 안 물었어. 예. 야,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석사 논문도 그렇잖아요. 학문적으로 이게 관상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연결되고 이런 거 있잖아. 예. 이렇게 질문해서 상당히 특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말은 이게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주술에 빠져가지고 맹신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관상이나 풍수를 주술로는 안 봅니다. 통계예요. 저는 상당히 과학으로 봅니다. 과학이에요, 통계. 예, 과학으로. 왜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럼. 그렇지만 이게 그 김건희 씨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맹목적으로 이게 주술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김혜경 씨는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뭐 내가 영부인 될 상이요? 될 상에 뭐 남편한테 하고 누가 상이 더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유. 뭡니까? 그게 거기서 누가 주술이야? 그게 주술이지.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영부인 될 상이요, 이게 주술이지. 그 주술은 이게 그 오히려 이게 이재명 후보 부부가 네. 네, 그래. 적반하장으로 이게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천지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그 좌파들의 그 전략 문건이 놓잖아. 이번 선거는 이게 신천지로 한번 공격해 보자. 그러니까 그 나왔어. 네거티브 전략 예. 문건에. 그래서 제가 이게 신천지 방어를 방송에 많이 했어요. 예. 크게 보면 이게 그 한마디로 이래 방어하면 돼요. 그때 보건복지부 국장 있잖아.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압수수색 반대했죠. 예. 그럼 이게 보건복지부도 근진법사 이야기 듣고 반대했느냐? 그렇지.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 그 당시에 제가 이게 MBN도 방송 매일 할 때거든요. 예. 그때 그 압수수색을 해버리면요. 네. 이미 막 언론에 공개가 막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그럼 이게 지하로 다 잠수 타버려요. 그러면 그 전국으로 막 그럼 엄청나게 퍼져버립니다. 그럼 그래서 압수수색 안한 거야. 예. 그게 예. 그래서 이게 대검의 부장들 있잖아요. 네. 다 회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방역당국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과학에 입각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럼. 대신에 과천에가 서버를 해가지고 명단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할거다한 거예요. 예.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 이게 팩트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추미애가 뭐 방송 녹아가지고 이게 막내 지시를 안 따른다고 방송 녹아 쇼했죠. 네, 내 명을 안 아니, 따른다고. 저는 이게 그 언론을 통해 압수수색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무리 이게 무식하면 용감해도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다음에 이재명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때 진짜. 과천에 이만희 뭐 압수수색한다고 과천까지 이제 뛰다니잖아. 카메라 오는데 다 뛰다녀. 잘 생쇼들, 피곤해라고. 아유, 생쇼들하고, 아유, 결국에 그때 빠진스럽게. 추미애 이재명이는 정치 방역 쇼를 벌이고 그렇지. 윤석열 후보는 과학에 입각한 제대로 된 방역을 방역, 한 거고, 과학적 방역을 한 거고. 과학적, 의학적, 의학적 방역.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에 그렇지. 제대로 한 거예요. 예. 이게 근진법사하고 무슨 관계 있냐 말이에요. 참나, 이게. 아, 물론 이게 저는 무정선임이나 근진법사도 이게 뭐 완전히 이상한 주술을 안 봅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런 분들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무정선임이나 그분들에게 뭐 사악한 게 주술과라는 증거 어딨냐 말이에요. 아, 왜 자꾸 이게 무속인들 다 폄하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 우리나라 고유 신앙입니다. 무당이 나빠요? 무당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그 양반들도 다 자기들은 신 내렸다고 해서 그다 뭐 공부도 하고 막 수련도 하고 해서 하는 건데. 아, 나는 기독교 신자라서 그쪽으로는 안 가지만 그래도 거기들은 그걸 사악한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여기 작년에 재판 중에요. 예. 구슬하기로 계약금을 걸었어요. 200만 원. 예.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구슬은 사기니까 해약한다 했어요. 에이, 근데 그거. 제가 그랬지.
야, 굿이 왜 사기냐? 그것도 계약인데. 그럼. 굿 하려고 준비한 것도 많은데. 그럼. 이래 재판을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대리해서. 그러니까. 아, 제가 무당 대리해서 재판을 이긴 적도 있어요? 아니, 무당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인건비 받아야 되잖아. 노력한 만큼. 그럼요. 변호사도 수임료 받듯이. 네, 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런 법사님들 행사에 뭐 등을 걸었다고 또 공격하잖아. 그 뭐 행사에. 그 등은 이게 대통령도 그렇고 별의별 사람 다 걸었던가. 다 걸었는데 뭐, 예. 아니. 덩글맥이 뭐 윤석열 보고 개인적인 돈으로 그러면 문제 안 되지. 이재명처럼 뭐 국가 돈으로 법인카드로 그런 거 다 이거 그러니까 예. 대통령도 건등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게 무속 공격은 정말 이게 그 시대 차원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래 예. 이런 게 공격이다 이래 보인 게 팩트입니다. 예, 팩트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게 그 신천지하고 주술이 팩트인데. 예. 근데 이 선관위가 이게 문제. 예, 편파적으로 그렇게 이게 예? 예. 지금 이게 선관위가요. 몇 명이냐? 일곱 명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선관위는 군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선관위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선관위원이 우리 헌법에 아홉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세 명, 대법원장이 세 명, 네. 국회 세 명. 3명.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대통령이 세 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세 명, 그럼 여섯 명이죠? 그럼 대통령이. 그 국회 세 명 중에 야당 몫이 하나야. 그러면 다 그럼 8명을 지네들이 임명. 아니 무슨 법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둘이가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조혜주 야당목이 야당목이 공석이더라고 또. 조혜주. 조혜주를 연임 무리하게 문제가 시키려다가 선관위 직원 2,900명 다 데리고 올랐잖아. 예. 보이콧했지. 예. 그래서 그 조혜주가 물러났죠. 네. 그다음에 야당목 한 명 있는 야당 목소리를 또 반대가 안 해주는 야, 거예요. 그걸 비토나. 그분이 문상부. 위원이거든요. 예. 예. 문상부 이분이 선거 전문가입니다. 그럼요. 옛날에 선관위 사무총장도 하고 상임위원 됐죠. 상임위원했어. 이분을 한 명 추천한 걸 끝까지 안 해줬잖아요. 지금 이게 7대 빵입니다. 7대 빵이에요. 아니 심판이 어떻게 7대 빵으로 이게 중국 올림픽에 중국보다 더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올림픽에 중국도 이 정도는 안 해요. 7대 빵은 안 해요. 7대 빵이 뭐냐. 야 저는 이게 중국 그 심판 올림픽 심판보다 더한 거 아니냐. 아, 더하지. 예. 근데 결과를 놓았는데 네. 허용되는 현수막 있잖아.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게 그 정당만 걸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마음대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있거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심사를 하는데 통과된 게 있어요. 뭔데? 이거 일반인들이 아무나 그런 이 정당만 걸는 건 아니고 네. 뭐냐? 신천지 비호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야. 신천지 비호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저 윤석열 비판하는 거네. 이건 누가 봐도. 근데 여기 윤석열 이름이 어디냐 이거 선관위가. 야 이게 윤석열이랑 무슨 관계냐 이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가.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매일 신천지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게 선관위가 상식이 없고 이게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네. 신천지 비호세 나라만 이걸 아무나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아무나 그런 게. 예.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이것도 김건희 여사 윤석열 공격하는 거네. 술. 윤석열 후보가 좀 폭탄도 좀 먹었지. 근데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이게 윤석열이하고 아무 연상이나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러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 왜 이러냐 진짜. 개나 소나게 국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좌파단체들이 전부 이게 주술 신천지로 도배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민주당한테 뭐 허용한 거 있어요. 네, 일반인은 안 되지만 네. 이거는 일반인은 안 되게 했지만 민주당 허용해버렸어요. 네, 뭔데?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청와대를 야야 굿당으로 만들 수 없다. 이게 민주당으로 양심 있어라 이것들이 진짜 아이고 나. 근데 작년 총선에 못 걸긴 게 있잖아요. 예. 그걸 봐야 비교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작년에 총선 했잖아, 우리 예, 선거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선관위에서 못 걸긴 게 정부 여당이 연상된다고 예. 못 걸긴 게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그거 왜 못 걸어? 민생 파탄이 여당이 연상되잖아. 문재인이가 파탄해서 이거 선관위. 와, 파탄한 건 안 해. 민생 파탄 파탄한 건 알아. 저들이 파탄한 건 안 해. 저는 민생 파탄이 이걸 못 그리고 처음 봤어요. 아픈 아 지뢰 겁먹은 거지. 민생 파탄 우리가 했는데 이거. 그다음에 그 또 못 걸긴데요. 뭐요?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
거짓말 아웃. 아, 거짓말 아웃. 이거 거짓말이 여당 역사인데 이거 선거하는 거잖아. 거짓말이 자기 지들도 알아. 그래도 내로남불 했더니 또 못쓰게 내로남불도. 야, 진짜 코미디다. 야, 내로남불, 야. 거짓말, 민생파탄 이걸 못쓰게 하더라 총선에. 학교에서 선생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나쁜 놈이야. 이거 이제 말하지 못하겠다. 이거 여당 비판한다고. 야. 그리고 이게 보궐선거 때도요. 예. 네. 보궐선거 왜 하죠? 이것도 못 쓰게. 그럼 이게 민주당인데 불리하잖아. 왜 안 해? 박원순이 예상되잖아. 억울하냐고.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선거 아니야? 아 진짜 이 선거. 보궐선거 왜 하죠? 보궐선거 선거비 혈세 823원 누가 보상하나? 야. 이것도 이게 못 쓰겠어요. 야 징그럽다 선관이. 아 대단하다 대단해. 또 썩이는 게 있잖아. 저 총선 때. 예. 네. 와, 일합시다, 그거, 일합시다. 그거 얘기하는 거. 그것도 있고, 아, 그거보다 더, 우리 광복형 있잖아. 이재명이가 형이라고 부른. 이번에 그 카드하고 뭐, 대패. 광복회장. 예? 김원웅인가? 광복회장. 그러니까 그. 김원웅. 예. 그 맨날 이게 그 이재명이가 김원웅이 보고 광복형이라고 불렀거든, 광복형. 광복형, 예. 근데, 그때 구호 중에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 이거는 쓰래. 100년 친일 청산? 투표하지만 이게 야당 여당이 항상 야당 공격하는 거잖아. 친일 프레임이 이거는 왜 모두 과거를 아는 역사적 편이기 때문에 써도 된대. 아, 진짜. 정말 이게 선관입니까? 아. 이 편파적인 따라서는 이번에 그 제가 거기 주소라고 신천지 팩트는 네. 정리해 드렸고 네. 이걸 이게 그 선관위가 다 허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신천지 비호사 나라를 바뀔 수 없습니다. 뭐 주술 어쩌고 굿당 있잖아. 이게 과연 공정한 선관이냐? 결국에 그 심판 이 심판이 선수가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뛰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 심판은 결국 보이콧 탄핵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탄핵. 그 지금 뭐 이런 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2년 전서부터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거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해결 안 하더니 이제 당하게 됐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진작에 선관위원들 이거 주장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편파적인 거. 아유, 네. 큰일 났네. 선거 코앞인데. 코앞인데. 그러니까 네. 이런 게 편파적인 거 뚫고도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이제 철저하게 물론 감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예.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 항상 그 여론 표에는 이기는데 그렇지. 선거에는 져버리는 우리 중 소련의 유명한 그 스탈린 말 있잖아요. 스탈린 말 있죠. 예. 항상 표는 투표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카운터 표를 세는 사람이 선거를 결정한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했잖아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저는 선관위를 감시하고 안 되면 심판을 탄핵하든지 제소하든지 소송하든지 그럼요. 자꾸 이게 심판을 소송을 괴롭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 한대야 됩니다. 그래야 불가능 나... 판정은 제가 여기 좀 몇 년 됐는데 조기 축구 한번 놀러 갔거든요. 예. 네. 와 그거는 이게 선수가 좀 심하더라고. 심판이 업사이드 약간 이게 편파적으로 좀 헹궈대. 예. 네. 그랬더니 상대 선수가 뛰어가서 심판을 뺨 때려. 그건 좀 심한. 제가 보기에 네. 심판이 그 부당하게 하면. 항의는 해야죠. 아, 그럼 항의. 직접 뺨을 때리기는 좀 그래도. 항의. 탄핵하고, 소송하고, 고소하고, 심판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럼. 이렇게는 해야 된다. 그래야. 이래 봅니다. 못된 짓을 못하지. 예.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대놓고 편파적으로 하고, 그걸 넘어서 이제 부정선거를 돌려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선관위에 또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ING 진행형이에요. 당하고 있어요. 자, 주장해야 됩니다. 네.